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생일자 It's me! 저입니다. 네, 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식구분들이 아주 귀여운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귀여운 케이크와 딸기, 그리고 이 덩별이를 닮은 케이크. Happy birthday, 성화. 감사합니다. 성화피디야.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됩니다. 1998년 4월 3일 탄생한 이 시대의 명작 박성화에 대한 에이티즈의 한 줄 평. 가장 기대되는 콘텐츠죠. 자, 홍중. 누구보다 조용하다가도 와, 들어오네. 생각도 못했는데. 아, 봄인가 보다. 누구보다 조용하다가도 날개를 펼칠 땐 누구보다 화려한 공작새 같은 자나. 하, 작사가 아니랄까봐. 나 이걸 홍중이가 써서 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고맙네요. 네. 어쩌면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호. 한없이 뜨겁고 따뜻한 사람. 마치 방금 흔들어준 핫팩처럼. 아, 감동과 웃음 동시에 잡았네요. 아. 자, 여상. 성화형이란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다는 말을 우린 성화형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이게 되게 감동적인 컨텐츠였거든요. 네. 저는 약간 재미로 생각을 했는데, 노력과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너질 때도 되게 많아요. 되게 너무 높은 산을 만나버리거나 오를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뭐 쉽게 표현해서 재능이라고 할게요. 그런 재능의 문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그 믿음 끝에 에이틴이에게 증명해서 우리 에이틴이도 용기, 에이틴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산. 외유내강. 외유내강의 정확한 사전적 뜻을 찾아볼까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곱고 굳셈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다. 산아, 보고 있었어? 여보세요? 어. 방송 중이 돼? 어? 방송 중이 돼?
너거 지금 읽고 있었어. 아,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보지는 못하고 이제 아, 그래? 외유 내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외강, 내강 되도록 해볼게. 좋아. 알았어. 기대하고 같이 있을게. 운동 열심히 하자고. 알았어. 오케이. 어떻게, 오늘 저녁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저녁 먹어야지. 먹을 거야? 응. 먹을 사람 없으면 연락하고. 잘하고. 응. 응? Thank you for calling, Sunny. 박성화. 성장하는구나.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야. 화, 화내지 마. 민기답다. 요즘 민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형, 요즘 진짜 나이 들었어. 이랬는데. 근데 형 진짜 멋있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나 이제 27인데 뭘 늙어. 에이티즈 보러 갔다가 박성화한테 몰입됐네. 너무 좋은데? 물론 우리 멤버들 다 멋있지만. 애들 뭐 요즘 책임나? 다 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향기를 가진 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야 찾았다. 그 꽃은 바로 박성화. 꽃화를 썼나 보네요. 종호가 이런 시적인 문장을 구사할 때 굉장히 귀여워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멤버들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홍중, 윤호, 여상, 산, 민기, 우영, 종호, 빼먹은 애 없지? 제가 잘하고 있구나를 또 확인시켜준 건 역시 우리 멤버들과 멤버들뿐입니다. 에이틴이는 무조건이구나. 감사합니다.